저거 이제 생킴입니다. 오! 생킴 영원히 생킴. 네. 잘 삼킴? 삼킴? 잘 삼킴? 네네. 잘생김은 잘생김입니다. 아, 잘생김. 잘생김. 네. 어릴 때부터 말썽 꾸러기로 쭉 자라왔고, 유치원 다닐 때 크리스마스 전날 선물을 줬었어요, 유치원에서. 그때 그 선물이 유이언 캐릭터였는데, 푸른 눈의 민요이라고 하시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머리가 세 개 달린. 중국의 푸른 눈의 민요이. 네! 그거를 방송이. 네, 완전 레어템이거든요? 근데 그 장난감이 이만했었어요. 정말 그걸 좀 받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직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추억입니다. 영화 마음이 아시나요? 알죠. 알아요. 저 투도 봤어요. 진짜. 그걸 제가 친구랑 같이 봤었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또 눈물 흘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울려고 딱 했는데 친구를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빵원이 네. 편의점에서 빵을 먹다 캐스팅이 돼요. 지금의 더보이즈 영원이 됐습니다. 그때 편의점 캐스팅 당했을 때 제가 연기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어느 길을 가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여쭤봤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 수업하러 다니다가 아이돌 오디션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1차 붙은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었는데 다 떨어졌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아, 이건 내 꿈이 아니다 해가지고 아이돌의 꿈을 접고 기타도 배웠었고 드럼도 배웠었고 피아노도 배웠었고 발레 안 배웠어요. 발레. 어쨌든 진짜 여러 가지 엄청난 걸 많이 배웠었는데 제가 그때 열정이 없고 뭔가 한번 배워보고만 싶지 이거 끈기 있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한 달에 그러다가 이제 연기란 걸 하게 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제 캐스팅이 되니까 전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이렇게 재밌는 걸 찾았는데 과연 이걸 해도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부모님은 어릴 때 꿈이기도 하고 일단 자기는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형도 적극적으로 아이돌 되는 걸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그때 회사에 부름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제 얼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는 일단 눈썹 뼈인 것 같아요. 튀어나왔어, 남들 보지.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튀어나왔어, 남들 보지.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와 빛이 와 얼굴에서 와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포기한 거야. 자기보다 분명. 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려주네요. 얘. 얼굴 자체가 빛이라고. 이게 이래서 잘 생긴 것 같아요. 왜 잘생겼을까요? 다음. 넘어갈게요. 더 멋지게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여러 가지 하면서 버보이즈로서도 열심히 하고 개인적인 것도 열심히 하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집중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걸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서 좀 더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아름다운 그런 부탁드리는데요. 아, 부탁드립니다. 저 질문할게요. 좀 싸늘한데, 뭔가? 여기? 무서운데? 얼굴 자랑해가지고. 아이돌이 안 됐으면 어떤 걸 했을 것 같아요? 저요? 회사원 아니면? 제가 하고 있던 배우 연기 쪽을 하지 않았을까요? 키 5cm 빼기 대 눈썹 뼈 빼기. 오~ 눈썹 뼈를 왜 빼요? 아니 눈썹 뼈를 넣기. 아 이렇게? 네. 완전 밋밋하게. 일단 마이너스 5cm예요 5cm 키 하나만 선택해야 돼. 자 5cm는... 눈썹 뼈. 아 눈썹 뼈는 어릴 것 같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는 모두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처음에 잘생김이 잘삼킴이 아니었나 싶어서 처음 걸로 아 잘삼킴 네. 이게 조금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 같아요. 김을 묻었어요. 김을 잘삼킨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실성은 일단은 물음표. 아 물음표 한 때문에 처음이네. 물음표는 자기관리는 굿. 굿 좋아요. 하지만 이제 팀워크가 왜요? 혼자만 잘랐어요. 아 혼자만 잘랐어요. 다른 사람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려가 없었나요? 그렇죠. 배려가 없었습니다. 수고드리겠습니다. 수고.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은. 자! 보여주세요! 안녕. 네. 현재 인생 포인트. 이게 제. 진짜 제 글씨예요. 눌러주세요.
세상 밖으로 나와보아요. 제가 1997년 9월 13일에 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짜지? 아니 무슨 폰거야? 자 여기서 포인트! 제가 그렸어요. 저 읽어야 돼. 다롱이? 맞아요. 다롱이. 오! 자 눌러주세요. 동생이 생겼어요! 네, 동생이 생겼답니다. 설마 또 들었죠? 아 강아지! 네 다롱이가 제품으로 왔어요. 처음에 다롱이 봤을 때는 소뭉치가 집에 걸어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강아지 다롱이였다는 거예요.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에요? 네. 자 넘어가 주세요. 아 이거 좀 얘기하기 싫은데 아 저 표정 진짜 눌러주세요. 여기 샤프심이 좀 안 돼요. 백으로 가서 잘겠다. 약간 보험경인데 네 눌러주세요. 이거 우리 슬프게 해 슬프게 아 누가? 왜 한 번 또 틀어요? 나를 해보아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이제 두발 규제가 있었어요. 아, 두발 규제가 이제 1.8cm, 18mm를 유지한 채 다 나머지 다 밀어야 돼. 18mm면 18mm면 이제 이 정도죠. 아, 그게 스포츠처럼? 네, 스포츠보다 더 짧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계기를 심어줬어요. 머리 감을 일은 제가 이 고등학교가 두발 세수 포클랜드 포클랜드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 이 두발 규제가 없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두발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예술 쪽으로 한입을 하자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거 있었죠. 학교 아침 등교할 때 자대고 머리에 있었어요. 길이 잰고 네 있었고 너무 슬펐어요. 진짜 너무 잘 살았다. 연재가 재미를 했어요. 연재가 재미를 했어요. 연재가 데뷔를 했답니다. 여기 있는 멋있는 대생님 멤버들과 데뷔를 했습니다. 아, 저 눈 봐봐. 어떻게 해? 뭐야? 아, 저 눈 봐봐. 어떻게 해? 뭐야? 12월 6일에 데뷔를 했는데 어느덧 지금 2021년 아니겠습니까? 와우! So fast! 네, 저희 더 열심히 달려보아요. 넘어가주세요. 자, 불릉불릉 때 첫 1위! 1위라는 게 정말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거구나라고 느꼈고 근데 그 너무 소중한 걸 로드킹덤 때 다시 한번 하고 버스틸러 때 1위를 저희가 저희 품에 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서 저희 인생 포인트로 넘어갔습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1위는 나의 걸! 앞으로도 이 잘생긴 10명의 멤버들과 이제 더보이즈라는 엄청난 멋있는 그룹으로서 더욱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저의 미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이, 지문은 거절한다.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거절한다. 어이. 고등학생 때 네. 그 머리가 짧았잖아요. 그쵸. 그게 궁금한 건데 샴푸를 썼습니까? 샴푸는 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거품이 안 돼. 아니, 거품이 그건 안 돼. 머리를 진짜 안 말려도 된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야. 맞아, 이렇게 타면 되잖아. 네. 팀워크?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자기관리에서. 왜요? 머릿결 관리가 안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안 된다. 그래도 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저의 자, 선우. 자, 싸늘하게 네 가슴에 나라가 꽂힐 나의 인생 PT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제 입장
초등학생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축구선수가 되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축구선수 되는 걸 제가 직접 찾아서 부모님을 설득한 후에 전학을 가게 됩니다. 네. 중학생 때 진짜 죽으라 했어요. 핸드폰도 안 하고 동네 친구들도 이제 다 안 만나고 저는 이제 외딴 곳에서 혼자서 1년을 정말 죽을 듯이 했어요. 근데 이제 축구가 내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 친구들도 많고 이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걸로 미래도 안 보이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짐을 싸고 나왔어요. 도망치듯이. 아빠는 제가 예술인을 되게 예전부터 원하셨어요. 저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왜냐면 저를 머리를 밀고 힙합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아빠 갑자기 너 한림예고라 하는데 가봐라. 그래서 무슨 뭔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림예고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 운동과 더불어 살아야 될 음악을 하기로 이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림예고로 혼자 힘으로 이제 제 사촌 집에서 살면서 이제 기타와 그런 것들을 연습해서 한림예고로 직접 편입을 봐서 당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다니는 도중 오디션이 잡혀요. 어디? 무슨 로에? 이게 오디션 잡혔대요. 정말 편한 마음으로 진짜 경험만 쌓으려고 갔어요. 저를 좋게 봐주신 거예요. 1차가 붙었대요. 그래서 아 2차 붙고 2차가 또 있구나. 2차도 봤는데 2차도 붙었대요. 어? 3차도 있네? 3차를 붙었는데 이제 직원분의 권유와 그 말을 이렇게 막 잘해주셔가지고 네 여기 다니겠습니다 해서 여기를 다니게 돼요. 네. 노래만 부르고 그랬었는데 랩에 갑자기 가능성이 보인다면서 저한테 랩을 갑자기 시켜요. 그랬더니 도보이즈 메인으로가 됐어요. 이게 인생이 순탄하네요. 아, 약간 얼렁뚱땅인데? 아, 근데 저는 항상 인생이 얼렁뚱땅이었어요. 그냥 모든 게 얼렁뚱땅이에요. 저는 인생을 정말 재밌게 살았어요. 저의 부모님도 저를 재밌게 살게 해주셨고 이제 우리 11년 다신가 목표는 뭐 일단 더보이즈 멤버들과 건강하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저는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 욕구가 너무나 커요. 그리고 멤버들을 믿고 있고 증명을 꼭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저희가 큰 건이 하나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한 번 더 저희의 그거를 저희는 한 번 더 지켜야 될 거라고 진짜 생각해요.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럼 파이팅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자, 질문. 네 옛날 처음에 랩을 처음 접하게 된 랩이 있어요. 네 어떤 거? 그때 한창 이제 엠넷에서 쇼미더머니가 붐을 일으켰잖아요. 네. 힙합을 잘 몰랐었는데 네. 그때 그 랩을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힙합을 매주 타긴 했네요. 이게 내 일이에요. 얘가 늙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진실성, 팀워크, 친구들과 잘놀 좋습니다. 자, 총평. 그 팀워크는 말이야. 수고. 아, 수고면은 좀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비. 마이스트롬은 문마에. 입니다. 2002년까지 살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To Canada we go! 캐나다로 가서 다양한 뮤지컬 공연도 많이 하고 음악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이 가수님께서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졸업생들 중에 가장 음악의 가능성을 보이는 학생에게 주는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을 탔습니다. 우와. 제가 사인해가지고 포스터를 보내드렸고요. 여기 옆에다가 걸어주셨어요. 그로잉 업 스카우트 같은 활동했었는데 BC주의 탑으로 선정되어서 헬리콥터도 타보고 아주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헬리콥터 재밌습니까? 헬리콥터 너무 재밌어요.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발을 매달리면서 타게 해줘요. 와 진짜 롤러코스터보다 더 떨려요. 근데 진짜 올라갈 때는 엄청 무서운데 막상 올라가면 너무 영화 같아서 무섭지도 않고 그냥 아래 화면이 깔린 것처럼 느껴요. 되게 신기해요. 화면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아무튼 이게 아주 중요한 원인데 제가 팬심을 알게 된 이유가 제가 그때 엄청나게 핸드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아트를, 팬아트를 그려서 공연하는 와중에 전달했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임시 몇 개 보내주거든요. 제일 잘 나온 사진, 거기 사진사에서 한 5개 정도 보내주는데 그 와중에
네. 그게 제 사진. 눈 감았어요. 오빠 옆에 연습생 때 찍은 사진이 A랑 진짜 똑같구나. 진짜 이게 저희 입장에서 되게 신기해요. 막 해외에만 있다가 이렇게. 뭔가 엔터테인먼트 연습실 들어오면 신기하고 그래서. 똑같은 자리야. 왜 꼭 보여야 되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게 처음. 단체로 휴가 받아서 스키장 간 날인데 찬이와 창민이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시죠? 진짜 사진인가요? 이게 땀으로 습기찬 연습실입니다. 밴쿠버에서 좀 이제는 좀 잘 나가는 K-pop 그 K-pop 커버 댄스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소년을 커버 댄스 영상 올려주면서 제 친구들의 영상 편지를 편집해가지고 15분 동안 계속 친구들이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엄청 물었어요. 아트 쪽으로 더보이즈로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됐는데 만들고 베푸는 약간 그런 즐거움이 항상 있어가지고 데뷔 후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고 베푸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 믿고 늘 준비가 돼 있는 더보이즈와 케빈이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예. 네. 되게 네. 엘리트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더보이즈 들어서 허당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데 네. 원래 진짜 정체가 뭐예요? 사실 허당 엘리트 모습들만 보여드렸지만 허당 사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진실성 참 잘했어요. 자기관리 참 잘했습니다. 팀워크 참 잘했습니다. 총평은? 수참? 펩시? 안녕하세요, 제이콥 해커베이입니다. 네, PPT고요. 저는 해커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제 비밀번호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같이 외쳐주세요. 네, 1206 아니요 0 4 4 4 09 4 9 진짜로? 아. 하나 더 있는데 뭐야? 나와? 방금 생각해 내 생각이야. 주황녀 사랑해. 아니 우와 소원도 한기야 잘 보려 그리고 소원 뽑아서 좋아.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네 이게 제 인생입니다. 네, 어린 나이부터 저는 이제 형만 따라다니는 기억이 나고 이상하게 다친 기억들이 생생하고 항상 형 따라가다가 떨어지거나 형이랑 놀다가 다치거나 근데 이제 형 때문에 학교가 되게 편했어요. 학교 다닐 때 형이 있으니까 뭔가 어깨가 올라가고 형 친구들이 신기하고 그래서 걱정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형을 존경하니까 형처럼 농구를 잘하고 싶다 그래서 따라하게 됐습니다. 형 바람이다 진짜. 맞아요. 네.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형이랑 다른 학교를 다니기 시작되고 형은 이제 예술 쪽으로 빠져서 저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3까지는 사실 뭐 하고 싶은지 몰라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 했던 음악, 취미로 했던 음악을 제대로 배워봅시다 해서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제 선생님이 좀 천재였어요. 가르치는 거에 제가 못 따라갔어요. 사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는 너무 어렵겠다 해서 그냥 1년 쉬고 노래를 그냥 배우면서 내년에 대학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오디션이 들어온 거죠. 생생히 기억해요. 학교 수업 노트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뭐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나는 가기 싫다.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엄마는 두 달 동안 해보고 아니면 다시 오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큐처럼 일주일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고 아직? 엄마한테 이건 아니다. 춤 너무 어려워. 그때 한영이한테 배우다가 영원이한테 배우다가 상윤이 형한테 뭐 많이 알려줬는데 춤은 진짜 아니더라고요. 가고 싶었는데 좀 더 해라 하고 엄마가 좀 화냈죠. 다짐했어요. 저는 원래 하나에 이렇게 생각해놓으면 잘 안 바꾸는데
그냥 생각을 바꿨어요. 나를 위해서 말고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춤이 재밌어지고 더보이즈를 데뷔하고 나서 활동을 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뭐 같이 경험도 많이 쌓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이콥이 됐습니다. 원래 게임을 재미로 골랐어요. 해킹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해킹 말고 좀 제대로 된 실력으로 골든을 가봐야지. 아, 장난이야. 더보이즈로서 이제 월드투어도 한번 해보고 싶고 LA에서는 에리 우는 모습, 밴쿠버에서 케빈 우는 모습, 진짜 토론토에서 제이콥 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 음악도 많이 많이 들려주고 싶은 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실성 참 잘했어요. 자기관리 참 잘했어요. 팀워크 참 잘했어요. 하지만 그 너무 주황의 사랑이가 너무 너무 많아서 제가 살짝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제 비밀번호예요. 아, 그래서 저는 영혼 없어요. 골든은 너무 바이스. 아이언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PPT가 끝났는데 아직 제 PPT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감정사로서 굉장한 열정을 담은 PPT를 해볼 건데요. 누가 심사를? 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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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열정 넘치는 주현 씨가 야! 도와주세요. 1%의 단맛, 99%의 쓴맛. 뭘까요? 아메리카노! 인생! 뭐야? 인생! 인생입니다. 저 인생. 잘났다. 잘났었다. 잘리고 있다. 어머니가 시장 간 사이 내 스스로 머리를 잘랐다. 아,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그렇게 잘리고 있었다. 놀라신 어머니 손에 이끌려간 미용실 밀렸다 밀렸었다 밀리고 있었다 다 밀려버린 머리가 내 머리인지 이제 알았다. 잠시만요. 뭐야? 혹시 이거 시인가요? 그쵸. 몇 살 때 쓴 시예요? 이게 좋긴 한데 이게 사실 동명이념기라는 배틀이 약간 운전과 약간 좀 그걸 잘 먹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시장 간 사이에 제가 머리를 쏴놨어요. 근데 한 5년 전에 유행했던 원블럭 정확해. 이거 그 스타일로 저거 나도 그건지 알지. 근데 아직 그때는 시대가 이거 못 받아들였어. 그래갖고 어머니가 야 이거는 너무 시대에 맞지 않다 해서 미용실 내려가서 빡빡이 밀렸어. 네. 내 꿈이 뭐지? 생각을 했다가 원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꿈이 있었어요. 연예인을 하고 싶은. 아, 네. 그래서 안양고 영국영화 들어가겠다 해서 이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안양고 입시를 보러 가다가 저를 게임 추석을 보려서 저 진짜 무서워서 이랬어요. 진짜 저는 이게 심할까요?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했죠. 데뷔를 빨리 시킨다니까. 네! 들어왔죠.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네, 더보이즈가 되었습니다. 와. 바쁜 활동 속에 시와 일기를 쓰며 창작 활동 또한 시야. 오, 다 있어? 아 근데 지금 시 은근 잘 쓴다? 저 시 써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던 그것이 절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썼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아무도 다치지 말고 건강하자. 사랑하는 더비 그대들도 건강하기 약속. 아 다들 잘 쓰네 진짜. 그쵸? 약속. 100%의 단맛 0%의 쓴맛. 아이스 초코 어디에 사람? 노 삼겹살? 삼겹살 달아요? 소고기 초콜릿 노브 인생? 미래! 비슷했어요. 주한이 형!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했어요. 네 미래 당연히 네 미래 주한이 형 주한이 형 조금 더 시적 감각을 기다려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동행같이. 그리고 진실성에 있어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 왜냐? 음식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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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황이는 곧 음식이다. 근데 음식이야.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음식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네. 진실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떨어진다는 거지. 진짜 그런데 굉장히 예리해. 근데 본인도 깨달아. 본인도 공감해. 왕님 지혜지가 좋았네. 근데 제 정신으로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참 잘했어요.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 안 된 제시인데요. 이름은 장마야, 장마. 하늘도 내 마음을 아는지 시원하게 울어준다. 끝이야? 뒤에 거는 나중에? 뭐야 이게? 마지막 잘랐어요. 하늘도 내 마음을 아는지 시원하게 울어준다. 자, 이제 모두 발표를 마치신 거죠? 네. 야, 시간에는 벌써도 꽤나 마음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감정한 결과는 다 제가 기록을 해뒀으니까 이대로 보스에게 1차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미션 때 만납시다. 오케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형님아? 응. 내가 보고 하고 올게. 좀 올라가는 길이라서. 그래. 간다, 간다. 버스, 더보이즈 주제가 성평가 1차 5대입니다.